같이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헌재는 탄핵하라. 강경은 물러나라. 여러분, 박근혜와 그 동범 일당들을 범죄자를 감옥으로 보내고 찬란한 우리의 봄을 맞이합시다. 함성 시작. 촛불 시민혁명으로 세운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민들은 이제 지난 수구 정권의 그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 불법과 편법, 기득권의 장벽이 부서지고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 한껏 기대했다. 무려 22조 원을 쏟아붓고 각종 관련 예산으로 60여조 원에 육박하는 썩은 강을 만들어버린 4대강 문제도 원상복구되고 무엇보다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 믿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학개혁, 권력기관개혁 등 공정사회 개혁을 통해 시민들이 그 성과를 더욱 확실하게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들겠다던 그 기치와 의지, 신념은 점점 어두운 늪같은 미궁 속에 빠져드는 듯하다. 이제 불과 1년 9개월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 수많은 개혁 과제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야. 한때 저들 수구 집단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서도 자주 섞인 한탄이 흘러나온 적이 있었다. 그리고 노무현은 그의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육성을 통해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야. 산맥이 없어. 봉화산은 큰 산맥에 연결된 것이 없고 딱 홀로 서 있는 돌출된 산이야 라며 당시 고립된 심경을 토로했었다. 오늘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은 어떠할까? 사람들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낸 것 없이 그대로 아니냐, 공권력은 뒀다 뭐하냐, 대통령이 돼서 왜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는 거냐 등 불만과 볼멘 소리로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리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 변호사였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법률에 의한 헌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권한만을 사용하려 한다. 그 이상의 권한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일지라도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권한밖의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그에 적합하고 합당한 법률이 제정되고 그 법을 토대로 하나씩 이뤄내길 바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누가 만드는 것일까? 바로 국회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과 시민을 대신해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입법기관으로서 촛불 시민이 염원한 법률을 발의하고 상정하며 입법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제대로 개혁 드라이브를 가속해 달라. 코로나 전국의 목숨 건 투표를 통해 180석이란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것이다. 대통령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에 대통령을 도와 제대로 이 나라를 고강도 개혁해달라는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명령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청산해야 할 개혁 대상인 세력들과 마주 앉아 협치를 운운하고 있는 것인가? 불과 1년 9개월 남짓 남은 임기 동안 내내 그 협치 논쟁으로 한 발자국도 개혁을 전진시킬 수 없게 할 것인가 말이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자, 도대체 문재인 정부와 한몸이라면서, 같은 운명이라면서 도대체 왜 제대로 개혁의 고삐를 당기지 못하는 것일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자는 갈라치기 하지 말라고 한다. 갈라치기와 잘못에 대한 꾸짖음, 즉 비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나는 여당을 비난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다. 다만 개혁에 게으르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제대로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한 시민의 일갈일 뿐이다. 여당 이론 전부가 과연 한마음 한뜻일까? 구성원 중 일부는
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또는 당사자인 것은 아닐까.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을 운영한다는 신념보다 자신의 안위와 차기 선거를 염두하고 있거나 당내 개파 또는 당파 등 어떠한 힘겨루기에 매몰돼 정작 개혁 과제를 등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다. 정치인들 중 일부는 그것이 정치이고 그렇게 밀고 당기며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는 게 정치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란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정치인들 자신, 당이란 조직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 위에 설 수 있는 정치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을 다스리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조선시대도 아니며 군부 독재, 수구 정권 시절도 아니다. 시민을 다스리고 계몽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닌 시민의 명령을 받들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당신이 정말 국민을 위한 시민의 정치인이라면 왜 떳떳하게 국회의원 소환제를 즉시 입법화하지 않는가 말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 검찰개혁은 가장 큰 화두였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언론 사주들을 비밀리에 만나는 등 온갖 구설수와 처가의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가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데도 검찰 수장은 아직도 건재하다. 검찰은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가? 검찰은 여전히 직접 수사의 중심에 서 있고 여야 정치인들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꾀하기 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영악하게 자신들의 이익 또는 조직 기득권을 지키고 극대화하려는 모습이 흡사 아수라를 방불케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검찰청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에 기대를 걸었지만 그마저도 오히려 직접 수사 대상이 더 확대될 여지가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다. 검찰을 진압하기는커녕 검찰에 끌려가는 형국이 답답하기만 하다. 대통령령의 검찰개혁 입법 추진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 지시를 하여도 그것을 받드는 사람들, 즉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고 수정하고 요리한다. 검찰개혁은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였고 성과를 내지 못한 하나마나한 검찰개혁이 현 주소이다. 그들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퇴색시키며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입법 예고안을 마음대로 요리했는데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입법 예고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한 개정법률 취지에 반하여 사실상 검사가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목도해온 무소불위 검찰의 직접 수사 폐해를 통제할 장치 또한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령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은 검사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닌 사법부를 통한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신의 조직과 안위 그리고 조직 강화 논리에만 매몰된 철밥통들 때문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정부 요직의 부처 장관들이 바뀌어도 실제 업무를 추진하고 실행하는 관료들이 복지부동이거나 조직 논리에 의해 자신들의 안위와 일부 치부를 노려온 실무자들이 개혁 취지를 훼손하고 마음대로 뜯어 고친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콕 집어 개인 공무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징계할 수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도 5급 이상 늘공은 해당 정부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성패는 실제 정부를 움직이는 늘공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에 따라 모든 개혁과제의 운명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부가 실패할 경우 그들 공무원들도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공동운명체란 사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감사원의 기능을 행정부나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강화를 통해 제대로 된 공무원 직무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게 해야 하며
감사원장 한 명에만의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독립적인 권한과 통제장치를 통해 공무원 그 누구든 비리적발 시 엄벌에 처해 그들도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며 신분상승의 관료의식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수처와 협력 및 상호 견제장치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제대로 시민을 위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일하는 것이 아닌 절체절명의 심경으로 시민의 녹봉을 받는 자리란 생각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대로 일을 추진하고 자신의 직분에 맞게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은 수시로 선발하여 상을 주고 승진시키는 등 다양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올여름 최장기간의 장마, 홍수, 그리고 태풍 등으로 4대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4대강 적폐 청산을 가로막고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일까?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청와대 일부 관료와 환경부 관료들이 쳐놓은 이내 잔막이 소위 4대강 부역자들의 황당무계한 말의 장막이 그리고 4대강 문제를 과학이 아닌 정략의 문제로 바라보는 표의 장막 때문은 아닐까? 건설 재벌들과 동맹이 된 지자체 관료들 그리고 4대강 주변에서 각종 유지 보수비로 연명하는 단체와 사람들 무엇보다 4대강을 정치 정략으로 활용하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단단한 구조물은 여전히 4대강을 가로막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절차를 중요시 여긴다. 불과 2년여 만에 거의 모든 법적 절차를 생략한 채 군사작전을 벌이듯 4대강 사업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부와는 다르다. 하지만 집권 4년차가 됐는데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영산강 보철이 방안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강과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4대강 재자연화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행할 부처는 환경부이다. 환경부와 장관은 시간을 말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4대강 재자연화 공약 이행에 늦장을 부리고 막아서고 있는 관료들. 그가 누구든 언젠가는 촛불 시민의 엄중한 무책이 뒤따를 것이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국토부 등 각종 이권을 챙기고 관련 업계 등 높은 자리로 영전되기 위해 소위 관피하란 말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며 그 속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무엇이 공무원의 자세인지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당신이 문재인 정부를 망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양심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참 공무원상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도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든다. 과거 정권에 대한 시위나 저항은 힘없는 시민들이 살고자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를 위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좀비들 마냥 저항하는 세력들을 보면 검찰, 언론, 한유총, 대형교회, 의사, 강남 부동산 부자, 토착 친일 세력, 국민의힘 등 이들 모두 이 나라에서 힘있는 기득권들이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학, 교육개혁, 의료계개혁, 종교 및 사회개혁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각자가 가진 온 힘을 다해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국민의 힘이 아닌 적폐의 힘인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시민들은 이제 적폐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전광훈으로 인해 신천지 이만희가 정상으로 보이고 일부 전공의들과 의대생 때문에 의사협회장 최대집이 이성적 인간으로 보이는 한국 사회의 윤리 기준을 끝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적폐들로 인해 시민들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증거도 근거도 없이 정치적 이득만을 노려 마구잡이식 의혹 제기를 하는 국민의힘 당 의원들과 이를 무책임하게 확산시키는 언론 그리고 가짜 뉴스의 근원지인 극우보수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은 하나씩 저들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다. 노무현은 정치란 싸움일 수밖에 없지만 시민이 싸움에 휘말리면 정치의 하위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시민은 중심축이다라며 시민의 역할은 더 좋은 놈을 선택하는 것이고 덜 나쁜 놈을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에 대한 도덕성이나 신뢰나 다 있지만 그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당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치인, 관료라면 당신 손에 쥐어진 정책을 제대로 올바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따위는 중요치 않고 자신의 안위와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언제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